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준비한 마른 비만 콘텐츠예요. 마른 비만에 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른 비만에 대한 솔루션도 어떤 트레이너가 또 어떤 전문가가 기준치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때문에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을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른 비만의 정의 먼저 살펴볼 건데요. 마른 비만은 일단 마른 비만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마른 비만 콘텐츠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우리가 팔다리가 얇은 체형이 있고 허리가 얇은 체형이 있어요. 큼지막하게 보면 저는 허리가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마른 비만은 팔다리가 얇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지방은 팔다리로 가는 것보다 이 내장 복부 쪽으로 쌓이기가 쉽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뼈가 가늘고 또 겉보기에 팔다리가 얇은 체형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량, 골격근은 뼈 무게랑 근량을 합친 체성분 결과지에 나오는 그 지수인데 체성분 결과지에서 골격근량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체 비만과 하체 비만인 분들을 인터뷰해보면 상체 비만인 분들은 상체 비만 극복하기 힘들어요. 하체 비만이 더 나아요. 하체 비만인 분들은 하체 비만이 진짜 극복하기 힘들어요. 상체 비만이 더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인드를 어떻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냐면 선천적인 체형의 다름과 체질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자예요. 체형 보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팔다리가 가는 체형인 거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허리가 얇은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크롭티를 마음껏 입을 수도 있고 팔다리 가리면 되죠 하면서 허리를 강조하듯이 뭐 옷을 입으면서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도 있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른 몸, 체질, 체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가자. 하지만 슬프게도 속상하게도 우리가 체성분, 몸의 근육량과 지방에 대한 수치를 다룰 때에는 골격근량이 낮고 그러니까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 지방인 분들이 더 불리해요. 조건적으로. 체성분의 결과를 더 좋게 나오기에는 저는 좀 더 유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컴플렉스를 너무 막 크게 해석하지 마시고 컴플렉스보다는 본인의 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거를 운동과 식습관 개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극복하자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지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될 거고요. 이 선택과 집중을 한 다음에는 꾸준함과 존버 정신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요구합니다. 먼저 스텝에 나눠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스텝은 선택이에요. 제가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체성분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버금이들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체성분 결과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대부분의 버금이들의 체성분이 골격근량 16에서 19 사이,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14kg에서 무려 19kg대까지 갔어요. 몸에 있는 근육량과 지방량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체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체중에서 체지방이 퍼센테이지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체지방률인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높여야 되고 지방을 빼야 되니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총 4개로 드리려고 해요. 본인이 원하는 1순위를 딱 하나만 선택해 보시면 돼요. 첫째, 체중의 변화 상관없이 근육량 증가가 목표다. 두 번째, 체중 변화에 상관없이 체지방 감량하는 게 목표다. 세 번째, 체중 변화 상관없이 근육량은 높이고 체지방량은 낮추는 게 목표다. 네 번째, 체중은 유지하면서 근육량은 높이고 체지방량은 낮추는 게 목표다. 여기서 네 개가 다 달라요. 네 가지의 보기 중에 저는 솔루션을 드릴 때 네 번째 케이스는 빼고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마른 비만을 극복하기에 앞서서 체중에 대한 강박이나 체중을 유지해야만 해 라는 기준을 좀 내려놔야지만 마른 비만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른 비만의 체형 중에서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 근육량을 높이는 거, 이 둘 중에서 어떤 결과가 빨리 나타날지는 체조성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거기서 본인이 자꾸 부딪히고 실험해보고 꾸준히 약간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마른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관리를 집중했을 때 항상성이라든지 요요라든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체성분 결과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순서는 1, 3, 2, 4예요. 그래서 4는 제가 약간 버리고 나머지를 얘기할 건데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중을 높여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접근이 쉬워질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아, 나는 내 뱃살도 마음에 안 들고 팔다리 근육도 붓고 싶고 치과없게 되고 싶고 엉덩이는 빵빵해지고 싶고 이런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대부분 체중도 유지하고 싶고 또는 빼고 싶고 근육량은 높아졌으면 좋겠고 지방량은 떨어졌으면 좋겠고 몸매는 탄탄하게 완성됐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 이거에 맞춰서 실행은 하지 않는 거죠. 어느 부위인지 본인이 생각을 했으면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계획을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이렇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구나 하다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걸로 선택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과 다시 선순환의 그런 궤도로 진입하는 게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번 케이스의 경우 근육량 증가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번 케이스랑 결과가 비슷해지는 경과가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2번 케이스처럼 체지방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근육량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마른 비만을 탈출하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른 비만은 복부 둘레가 일단 보통 사람보다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성분 결과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눈바디랑 허리 둘레를 같이 측정해서 경과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침 공복 기준으로 배꼽 아래 1cm 정도 또는 가장 배가 많이 나온 지점을 매일 측정해도 되고요.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 또는 매주 금요일 아침, 매주 뭐 주말 아침 본인이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의 허리 둘레를 체크해두시면 마른 비만이 조금씩 탈출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 마른 비만의 케이스를 다루면서 제 약간 TMI이기도 하고 제 의견? 제 오피니언을 살짝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버금이들의 체성분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저체중에 속했어요. 저체중에 속했다는 거는 키 대비해서 체중이 기본적인 평균의 수치보다 적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육량도 늘리고 싶고 지방도 빼고 싶고 몸도 좋아지고 싶고 이런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때문에 저는 마른 비만을 진심으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정말 내 자신을 좀 극복하는 정도로 바꾸고 싶다. 체질 개선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을 1, 2kg에 예민하게 두는 그런 신경들을 좀 내려놓고 체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근육량? 그리고 거울 속의 눈바디, 허리 둘레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지 4개 중에 전제 조건을 체중 변화에 민감도를 먼저 넣었어요. 나는 체중 변화 없이 뭔가를 하겠다. 나는 체중 변화를 용납할 수 없다. 이거를 넣은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도 첫 번째 의견과 다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제 기준에는 운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몸매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통해 몸을 만든다고 하면 저체중보다는 정상체중에서 플레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자기를 빚을 때도 도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호리병 모양으로 얇은 데와 뭐 두꺼운 데와 이런 선을 다듬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다듬는 거랑 아무 틀이 없는데 거기에서 원통형에 이 살을 갖다 붙이면서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수고롭거든요.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통해서 눈바디를 바꾸고 정말 본인의 기준치에 맞는 그런 몸매, 체형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에 대한, 체중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내려놓고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그런 체성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복부 둘레의 계속적인 경과 체크를 병행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른 비만한테 필요한 거는 체지방 조절이에요. 체중 조절이 아니라 체지방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량 조절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랑 체지방을 조절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더라도 제 기준에는
근육량을 높이려고 하는 포커스로 잡았을 때 이게 플레이가 쉬웠거든요. 근육량을 맞추려고 하는 포커스는 제가 이후에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마른 비만인데 소식과 절식, 굶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지만 먹는 게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지방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체지방은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무게인데 제 바람은 모든 초점을 근육량 증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과 절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육량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만큼 운동을 통해서 몸을 바꿀 수 있다. 제 확신에 담긴 바람이에요. 아셨죠? 스텝2는 운동이에요. 일단 개인마다 기준치와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나의 딱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른 비만을 탈출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정답이고요. 여기서 두 분류로 나누자면은 골격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하는 성향과 나는 일단 살을 빼고 싶다. 내 몸에 있는 살, 체지방을 내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 운동 포커스가 달라지게 돼요. 당연히 이쪽은 고강도, 무산소 운동이 되겠고 이쪽은 유산소. 이렇게 비중을 이쪽으로 조금 더 두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무산소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에 유산소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이 두 가지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있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을 6, 7로 둔다면 유산소 비중은 한 3, 4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유산소 비중을 6, 7로 둔다면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은 3, 4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마른 비만인 분들, 제가 댓글 보다가 이제 좀 안쓰러웠던 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남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쑥 할 수 있는 그 짧은 20분짜리 운동을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또 운동을 아직 안 했거나 운동을 한 지 1년 미만의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체력이 약해요. 이 바닥인 체력을 중간 정도까지는 올려야지 이 유무산소 운동의 비중을 그제서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초 체력은 어떻게 늘리나요? 일단 제 채널에는 대부분 맨몸 운동 영상이 많죠. 근데 맨몸 운동 영상 중에서도 가장 기초는 스트레칭이에요. 본인이 아침, 저녁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조금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보겠다. 또는 나는 밤에 잠이 좀 잘 못 들고 좀 더 숙면을 원한다. 그럼 저녁 스트레칭을 선택을 해서 일단 하루 8분에서 10분짜리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왜 스트레칭을 하냐?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은 겉모습만 젊지 실제로 내 몸의 체성분은 젊지 않거든요. 진짜 본인의 체력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자체가 내 몸에서는 근육이 사용되고 근육의 수축 기간이 있으면서 굉장한 그 체력 소모로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조금 더 설정을 높이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휴식, 그 다음에 영양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만 막 집중해서 하기 이전에 식단에 대해서 계획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잡아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초 체력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산소, 유산소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1번 케이스는 무산소의 비중을 살짝 부어주고 주 2, 3회 유산소를 병행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1시간씩이 아니에요. 무산소 운동을 10분, 20분 하고 유산소를 10분만 해도 제가 말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거예요. 2번 케이스들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시작해주면 좋겠는데 바깥에 가볍게 걷기 20분, 30분부터 시작해서 맨몸 운동 10분 정도를 얹어주면 좋겠고 3번 케이스들은 이 유무산소를 약간 밸런스 있게 합쳐져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30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15분은 근력 운동, 15분은 유산소 운동에 비중을 두는 게 좋겠죠? 3번 케이스는 고강도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무리하게 되면은 근 손실이 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 끝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거는 무리를 한 거예요. 절대 운동을 할 때는 오버트레이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질 높은 수면과 그 다음에 영양 갖춰진 식사를 같이 병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체성분도 더 좋아질 거고 체력도 좋아질 거예요. 다음은 스텝 3 식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까 스텝 1에서 선택을 할 때 체중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상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식적으로 식사를 챙기려고 하는 노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른 비만에서 이 체조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어디에 가장 치중이 돼야 되냐? 식사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세뇌기를 어느 정도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존버. 그 노력, 그 정신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때문에 영양가 없는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그 다음에 배달음식 이런 것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술, 그 다음에 야식, 과식 이 세 가지만 피해도 기본적으로 체지방을 더 늘리거나 근육량을 더 빠지게 하는 거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건강한 음식 하면 딱 그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식집에 갔어요. 찌개보다는 밥 반찬 위주로 뭐 생선구이에다가 제육볶음 같은 것까지 오케이예요. 밥을 한두 숟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을 살짝 걸어드렸고 단백질이 충분한 생선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도 충분히 내 몸에 추가가 되고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이거에 너무 목매달지 않아도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흰살 생선도 있고 당연히 닭 요리도 있고 돼지, 소, 오리, 뭐 새우도 있고 콩도 있고 두부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 단백질 이꼴 닭가슴살의 사고를 좀 버리고 다양한 메뉴를 내가 먹되 일정하게 내가 하루 중에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식사 텀을 3시간에서 5시간 텀으로 두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루 3번에서 5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군마다 본인의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3번의 식사는 해줘야 된다. 이 3번의 식사마다 단백질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목표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는 1번과 3번 케이스들은 체중당 1.6에서 2.0g 정도까지는 계산해서 섭취를 해도 되고요. 칼로리 제외하고 단백질, 운동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이게 어우러지고 꾸준히 하면은 체성분은 무조건 바뀔 거예요. 이거가 바뀌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속도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2번에 속했던 근육량도 괜찮고 체중도 괜찮은데 체지방만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식사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2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루 단백질을 2.0g까지 맞추기에는 체중당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1.2에서 1.6g 정도를 계산해서 섭취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까 4번 케이스 골랐던 분들한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자면 진심으로 본인이 건강한 체성분의 변화와 건강한 몸의 눈바디의 변화를 원한다면 체중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살짝은 내려놓고 진짜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체성분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좀 건강해지고 싶다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스스로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구나 싶을 때 다시 선택지로 돌아가서 1, 2, 3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과 똑같아요. 충분한 운동과 휴식,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지구력이 필요한데요. 근육량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쉽지 않고 누구한테나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써야 되는데 우리 몸은 또 내 몸을 지키겠다고 그 에너지를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챙겨 먹어주고 또 꾸준히 회복을 해 나가면서 이 삼박자를 어우러지다 보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차 때 점진적으로 체성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눈바디상의 변화, 복부들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플랜에 맞춰서 집중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열량의 결핍, 칼로리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집중도나 자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1:1 케어를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체중도 똑같고 체성분도 똑같은데 눈바디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오던 거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복부둘레도 줄어있을 거고요. 체성분도 건강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뜸 채널의 운동들과 함께 기초 체력도 키우고 근육량도 높이면서 마른 비만의 버금이들이 점점 정상의 버금이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탄한 몸을 가진 버금이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제가 꾸준히 응원하고 함께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